저는 지금 공동주택 선거관리의 공정, 투명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이 열리는 충남 도청에 나와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공명정대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잡은 건데요. 그럼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12일 충남도청 소회의실에서 공동주택 임원선거 등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충청남도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충청남도 선관위 김종영 사무처장과 충청남도 박재현 건설교통국장은 공동주택 선거관리 공정 투명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담은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이를 교환했습니다. 공동주택 선거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우리 충청남도 선거관리에서는 생활 주변 선거의 하나인 아파트 대표자, 임원 등의 선거에 온라인 투표 서비스를 활용, 유도함으로써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 사회 갈등이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남도 선관위와 충청남도는 공동주택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 등의 온라인 투표 서비스 K-보팅 이용을 활성화하고 선거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공동주택 선거의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온라인 투표 서비스는 공공성이 높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PC나 휴대폰으로 쉽고 빠르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인데요. 학교 등 일정한 기관 단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공동주택 임원선거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의 각종 선거관리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시민의식 함양과 민주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기대됩니다. 이상 NECTV 리포터 이봄이었습니다.